잠들기 힘들다, 아니면 낮에 너무 졸리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기면증이 아니냐 착각을 하게 되고 불면증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죠. 진단되는 것은 불면증이나 아니면 낮에 많이 졸린 기면증이 아닙니다. 이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중고등학생 10대 친구들이나 20대 초반, 30대 초반 분들이 잠을 잘 자지 못해서 불면증이라는 이유로 병원을 많이 찾으십니다. 때로는 낮에 너무 졸려서 수업을 듣거나 일을 하기 힘들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세히 문진을 해보고 때로는 필요하면 검사를 해보면 진단되는 것은 불면증이나 아니면 낮에 많이 졸린 기면증이 아닙니다. 이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젊은 나이 수면 장애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올빼미형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나타냅니다. 이 파란색 선이 수면 호르몬을 나타내는데 낮 동안에는 줄어들어 있고 밤에 많이 분비가 되면서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잠이 와서 잠이 들고 밤 사이에 수면 호르몬의 분비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아침에 줄어들게 되면 잠에서 깨어나서 기상을 합니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잠을 자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 늦게 분비가 되거나 조금 일찍 분비가 되거나 혹은 조금 더 많이 분비가 돼서 잠을 더 많이 자는 사람도 있겠죠. 두 번째 그림 볼게요. 오늘 말씀드릴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에서는 빨간색 선처럼 정상적인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되지 않고 두세 시간 정도 혹은 더 길게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3, 4시까지 잠이 오지 않고 그리고 잠 들면 낮 11시, 12시까지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뒤로 밀리냐? 이유를 세 가지만 꼽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10대 때는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이 뒤로 밀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3시간까지도 뒤로 밀린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잘못된 걸 하지 않아도 한 10대에서 20대 초중반까지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수면책을 보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 등교 시간을 9시가 아니라 11시 정도로 미루는 게 수면에는 좋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주말이나 방학 때 늦게 자는 습관입니다. 주말에 다음날 학교 안 가니까, 직장 안 나가니까 더 늦게 자고 그리고 늦게까지 잠든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이 자꾸 반복이 되면 우리는 수면 사이클이 점점 뒤로 밀리게 됩니다. 특히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되는 거는 방학입니다. 방학 때 학기 중보다 훨씬 더 두세 시간 이상 늦게 자고 오전 10시, 11시, 12시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라든지 9월에 잠들기 힘들다, 아니면 낮에 너무 졸리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이러한 수면 위상 증후군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스마트폰인데요. 10여 년 전에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보다 지금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수면 문제가 정말 많이 생깁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원래 우리가 평소에 자던 시간보다 1시간, 2시간, 3시간씩 늦게 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습관을 들이다 보면 이 스마트폰 때문에 더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게 되죠.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수면 사이클이 단순히 한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뒤로 밀렸다고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평일에 그리고 학기 중에 학교에 일찍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들로 오전에 종종 약속이 있고 일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같은 사이클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올빼미형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비슷하게 3, 4시에 자고 10시, 11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아니면 학기 중에 자꾸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불규칙해지면서 우리는 더 잠들기 힘들고 낮에 많이 졸리게 되는 것이죠. 실제 제가 수면 위상 지연 주근으로 진단하고 또 치료해서 좋아진 분의 검사 결과를 한번 볼게요. 이 학생은 고등학생인데 처음에 병원에 온 것은 낮에 너무 졸려해서 학교 결석을 자주 하고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졸아서 학교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왔는데 검사 결과를 보면 이 그림을 먼저 보면 여기서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실제로 잠을 잔 시간입니다. 이 잠을 잔 시간, 잠이 드는 시간이 들쭉날쭉하죠. 뭐 한두 시에 자기도 하고 여섯 시에 자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표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숫자로 분석을 한 건데 누운 시간이 빠르면 오후 10시쯤 되고 늦으면 오전 8시에 눕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어나는 시간은 빠르면 오전 8시, 늦으면 오후 5시가 되기도 해서 잠잔 시간이 짧게는 5시간, 길게는 14시간까지 자기도 했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늦게 자고 특히 아주 늦게 일어나기도 했고요. 학기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보였습니다. 좋아지고 나서는 제가 굳이 검사를 하진 않았는데 한 달 정도 치료하고 이제 많이 좋아져서 학교에도 잘 가고 수업 시간에도 이전보다는 조는 시간이 훨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림을 볼게요. 이런 식으로 수면 위상 지연 주근이 있어서 나의 수면 호르몬 분비는 더 늦게 되고 더 늦게까지 되는데 내일 학교에 가야 되니까 원래 3, 4시에 자던 친구가 12시에 눕는 거예요. 12시에서 한 3시까지는 수면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지 않아서 잠들기 너무 힘들고 잠들더라도 매우 얕은 잠을 자게 돼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침에 그래프를 보면 원래 11시, 12시까지 자다가 아침 7시, 8시에 일어나니까 한참 수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 때 어머니가 깨우니까 잠에서 깨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기상을 해서 학교에 가더라도 오전 내내 수면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리고 각성 호르몬은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고 수업 시간 내내 졸다가 집으로 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기면증이 아니냐 착각을 하게 되고 밤에 잠들지 못하면 불면증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죠. 일단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병원에 바로 가기보다는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릴 치료 방법을 먼저 실천해보고 안 되면 병원에 오셔도 되겠죠.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건 예방법이에요. 예방법. 예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평일 혹은 학기 중이랑 주말 혹은 방학 때랑 잠자는 시간의 차이를 많이 두지 않는 거예요. 가능하면 1시간 이내에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시에 기상해서 학교에 간다라고 하면 주말에는 1시간 이내, 특히 기상시간을 1시간 이내 차이로 둬야 되기 때문에 7시가 아니라 주말에도 8시까지 기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학기 중에 정상적인 수면 사이클을 찾고 정상적으로 잠을 잘 자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가 1시간 이내 차이가 두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8시까지 일어나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2시간까지 허용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건 치료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방법은 당연히 지킨 상태에서 제가 알려드릴 치료법을 한 2주에서 4주 동안 해보세요. 노력을 하면 대부분 잘 치료가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상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방학이 끝날 무렵에 이제 사이클을 조금 조금씩 당기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2시에 평소에 낮 12시에 일어났다라고 하면 처음 한 2, 3일 정도는 2시간 정도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 이틀 후에 오전 8시, 그 다음 이틀 후에 한 7시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심한 분들은 한 5일 간격으로 천천히 하고 방학 때 잠깐 늦게 잤다고 하면 한 이틀 간격으로 해도 됩니다. 이틀에서 5일 간격으로 2시간, 아 나 2시간 너무 힘들어 그러면 1시간씩 당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상시간을 정했으니까 잠자는 시간을 정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시에 일어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보다 7, 8시간 전인
새벽 2시에서 3시 정도의 잠을 자는 거예요. 내가 10시에 일어나기로 결정을 했는데 12시부터 누워 있으면 잠이 안 와서 너무 힘들고 설잠을 자게 돼서 오히려 피곤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1시 정도, 2시 정도까지 자지 않고 있다가 2시에서 3시 사이에 잠을 자고 10시에 일어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스마트폰을 멀리하라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스마트폰 관련해서 올려드렸는데 잠들 때 스마트폰을 침실에 혹은 침대에 가지고 가지 않는 거예요. 멀리 두거나 거실에 두고 잠자리에 들어간다면 스마트폰을 피할 수 있고 정상적인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방법들을 썼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저희 병원 같이 수면 다원 검사나 앞서 보여드린 액티그라피 같은 전문 수면 검사 장비가 있는 곳에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으신다면 또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젊은 분들의 불면증 그리고 기면 증상의 제일 흔한 원인인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치료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자는 게 너무 힘드시고 잠 때문에 너무 불편하시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실천을 해서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을 한번 치료를 해보세요. 이상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